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BBC 방송 일면 톱 기사가 그런 그 전자투표기를 공급하는 그런 도미니안 회사가 미국의 대선 당시에 전자투표기 문제를 거론했던 팍스뉴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16억 불 소송을 건 것이 그냥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해서 팍스뉴스가 거액을 지불하고 그냥 타결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큰 국제적으로 큰 뉴스입니다. BBC 뉴스가 도미니안과 미국의 팍스뉴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이제 중재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송사 없이.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 기사는 아닌데 예, 꼭 같은 예, 그런 뭐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냥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소송 비용 중에 일부를 팍스뉴스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문제를 타결했네요. 이 BBC 뉴스 방송을 보니까 썸머리를 잘 해놨네요. 이게 이제 16억 불을 좀 줄여가지고 100만 1000만 1억 7억 8700만 달러입니까? 7억 8700만 달러 16억 불 16억 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송사를 해결했고 이거는 결국 이제 팍스뉴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거를 인정한 것을 뜻합니다. 도미니안 그런 회사는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이제 팍스뉴스가 패배를 한 거죠. 패배를 한 거고 여기 이제 돈을 얼마를 지불하게 됐다는 그 내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움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문제 제가 뭐 상시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자투표기를 터치스크린 방식을 쓰지는 않죠. 터치스크린 방식을. 지금 대한민국은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용 P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가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에서 뭔가 일이 있던 것 같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넓은 나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고 선거가 있게 되면은 선출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지 분류기를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꼭 같은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주마다 또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그 정확한 독일 사람들은 절대 종이 투표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아마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자투표지 투표기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일처리하면 뭐 아주 야무진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어디 보니까 자기 도장까지 찍더구먼 종이 투표지 쓰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이렇게 선거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거에 관한 다큐멘터리 만든 강덕영 그런 감독 말씀에 의하면은 대만에 취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지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수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투표함을 까고 그다음에 항상 모든 투표지를 종이를 개수 하나씩 세가지고 우물정자를 기록해가면서 다섯 장, 열 장, 열다섯 장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일처리를 하는데 가장 좀 명확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있겠지만 독일 민족하고 일본 민족을 들 수 있겠죠. 그들은 절대
전자기기를 투표에 도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일은 헌법재판소까지 위헌을 때리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투표자들이 검증할 수 없는 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냥 그 문제를 제기했던 팍스뉴스가 그에게 여러분들 소송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한국은 뭐 이런 투표지 분류기가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거가 마치고 나면 선거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법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치? 세계가 참 어려워지네요. 일본 사람들이 참 야무진 것 같아요.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어느 국가를 다니더라도 독일 국경을 딱 넘어서 들어가면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는 여러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선거는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 투표를 행하는 과정, 개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반드시 검증 과정이 선거라는 것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선거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이런 선거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사건들을 BBC가 방송한 걸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참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이런 방식으로 또 나갈 거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